안녕하세요. 신즈포 17번째 아이템 100인 뚝딱뚝딱 뜨개질 아이템팩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뜨개질,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새로운 취미가 도착했습니다. 뜨개질 바구니로 온 가족을 위한 옷을 뜨거나 니트 화분 행거, 러그, 심지어 아이용 장난감까지 만들어 보세요. 편안한 흔들의자, 털썩 주저앉아 휴식하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흔들의자 4종을 만나보세요. 노인심에게는 새로운 회상하기 상호작용도 가지게 됩니다. 더없이 편안하게 앉아서 지난 젊은 시절을 추억해보세요. 하이킥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온라인 쇼핑몰 플롭시. 뜨개질을 많이 할수록 새로운 온라인 쇼핑몰 플롭시에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양말에서 스웨터, 그림, 목공 작품에 이르기까지 온갖 물건을 진열하거나 구매하세요. 소장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최대의 수익을 안겨줄 완벽한 구매자를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자, 이번 아이템팩을 함께 해줄 김할아버지 가족입니다. 일단 야망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와! 뜨개질 제왕! 이 심은 혈관 속에 뜨개질 본능이 흐르고 있으며 완벽한 뜨개질 작품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야망이 하나 있네요. 그러면 한번 헤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머리일까? 정말 뜨개질 같은 머리일까? 오, 헤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같은데 약간 이제 막 흰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헤어와 흰머리가 없는 헤어인 것 같네요. 그냥 뭐 무난한 느낌? 오, 뭔가 이거 예쁜 것 같아요. 우와, 이거랑 얘만 흰머리가 아니야. 안에서 파란 머리가 자라난다. 이거는 반대로 돼 있네요. 오, 그러고 두 번째 헤어. 오, 이거는 좀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저는 근데 의외로 이거 뭔가 색조합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하지만 뭔가 수염까지 파래지니까 좀 애매하네요. 이걸로 그러면은 이 헤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 만들려면 뜨개질 레벨 1이 필요하다. 오, 액세서리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상의. 하의를 먼저 입힐게요. 이 바지 되게 무난해 보이네요. 뭔가 무난한 청바지 같은 게 하나 있고 상의 두툼한 니트 자켓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머지 옷은 이게 뭐야? 만들려면 신성한 뜨개질 지식 보상 특성이 필요하다. 만들려면 뜨개질 레벨 9 필요. 뜨개질 레벨 5 필요. 오. 그리고 전신은 없고요. 양말, 장갑 이거는 아니고요. 양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뜨개질 레벨이 필요하고요. 신발 있나요? 우와, 신발이 하나 있어요. 부츠인가? 오. 아주 따뜻해 보이는 부츠입니다. 토탈 스타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련된 니트.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데? 오, 상의와 신발 깔맞춤. 요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일단은 이거 헤어 세 가지가 있고 요거 뭔가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우아한 느낌이야. 뭔가 자칫 잘못 보면은 그 고데기 홈쇼핑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아주 잘 말려 올라갔네요. 그리고 두 번째 머리
두꺼운 털실을 표현한 걸까요? 네. 그리고 과감하게 한쪽으로 넘겼습니다. 잘 고정되어 있군요. 이 머리는 좀 특이하네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지? 잔머리? 잔머리 표현은 좀 특이하네요. 뭔가 지금까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그렇다면은 이 머리로 하겠습니다. 상의, 하의를 먼저. 하의를 아무거나. 아, 여기서 뭔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찡? 찡이 박혀있는 바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털실로 짠 거지만 옷이 왠지 시원해 보이는 느낌? 우와. 이거 괜찮다. 색 조합도 엄청 마음에 들고. 오. 우와. 이거는 자수를 놓은 것 같죠? 그거 자수도 할수 있나? 근데 자수는 안될것 같죠? 이제 뜨개질만 될것 같아. 뜨개질 레벨 9 필요. 9 필요. 와, 전신 옷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입어볼 수 있는 옷은 별로 없네요. 다 직접 만들어 입어야 돼가지고. 그러고 토탈 스타일은 없는 것 같죠? 그러고 이제 어린이나 유아 옷이 있는지 한번 머리부터 볼까요? 머리가 똑같아요. 어른심이랑 똑같은 머리가 있고요. 그리고 상의가 하나 있습니다. 전신 옷은 와, 하나 있어요. 오. 약간 이거 잠옷인가? 원피스? 오? 이거 예쁘다. 너무 깜찍해. 원피스가 하나 있네? 양말 세 가지. 저거는 성인심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머리도 한 번에 보죠. 아유, 이게 아니라. 아, 헤어도 똑같습니다. 헤어가 있을까요? 헤어는 없고요. 모자. 전신. 우와. 헐, 귀여워. 우와. 아니, 이건 좀 많이 귀엽잖아. 메인 꽃이 튤립인가? 일단 신발이나 뭐 다른 거는 없고요. 이제 들어가서 인테리어 아이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인테리어 먼저 볼게요. 할머니의 손길. 오, 정말 따뜻한 분위기네요. 요게 마음에 드는데요? 오. 우와. 탁상용 배틀.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쁘다. 이거 되게 특이하네요, 아이템이. 그리고 눈에 띄는 건이 문? 플라워 문, 화가의 벽걸이 수납판, 이런 것도 귀엽네요. 집 모양, 작은 집 선반, 그리고 최고 멋쟁이 뜨개질 바구니,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먼저 벽을 만들고요. 문, 클로옷의 플라워 문. 왜냐하면 코바늘 뜨기는 생활 속에 있으니까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아, 이 꽃이 만든 거였잖아. 진짜 꽃이 아니네. 뭔가로 이렇게 떠서 만든 꽃? 이거는 문 디자인 자체도 마음에 들고, 문 색깔을 바꾸면은 이렇게 꽃 색깔도 바뀐답니다. 너무 예쁘네요. 뭐 다른 건 없겠죠? 그리고 창문 없고요. 벽지가 없어요. 바닥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울타리 이런 거 없겠죠? 울타리, 뭐문 이런 거 없고요. 그렇네요. 오, 한눈에 다 들어온다. 흔들의자. 뚝딱뚝딱 팔걸이 없는 뚝딱뚝딱 흔들의자. 특별히 편안한 팔걸이 없는 뚝딱뚝딱 흔들의자. 뚝딱뚝딱 흔들의자. 편안한 쿠션이 있는 뚝딱뚝딱
색깔을 한번. 오, 뭔가 귀여운데? 이거 손잡이, 팔걸이 있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뚝딱뚝딱 뜨개질 의자. 뚝딱, 함께 뚝딱뚝딱 뜨개질 의자. 모든 아이템에 설마 다 뚝딱뚝딱이 들어가 있나? 아, 아니네요. 자, 색 조합이. 이거 뭔가 되게 차분하고 예쁜 것 같아요.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색깔. 오, 오렌지 좋아요. 공예가의 기쁨 복도 테이블. 그니까 이 블랙보드에다가 낙서라고 해야 되나? 그림 그려놓은 거? 이거 되게 예쁘네. 공예가의 기쁨 데스크. 좋아하는 취미가 뭐예요? 공예 수납 데스크. 정말 아기자기하고 아주 깜찍하네요. 작은 집 선반. 화가의 벽걸이 수납판. 좀 특이하네. 물감과 붓. 공예가의 꿈 선반. 일단 뭔가 굉장히 알록달록해가지고 눈이 행복해요. 이색 조합이 다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내 눈이 다채로워지는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초보자용 뜨개질 바구니. 아니, 토끼 눈을 왜 하나 덜 달아줬대? 그리고 최고 멋쟁이 뜨개질 바구니. 장식용 실 뭉치. 여러분도 뜨개질로 뭔가 하나를 딱 떠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마도 딱한 번? 아주 짧은 목도리를 떠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요. 힘들더라고요. 이건 뭐야? 축제 분위기 펠트 플라워. 아, 이게 이름이 있구나. 펠트 플라워. 펠트? 펠트라는 이름이 있구나. 이런 거 되게 괜찮은 것 같다. 탁상용 배틀. 뜨개질 장이의 연감. 대부분의 아이템에 이런 꽃무늬가 빠지지 않는 것 같죠? 마담 크럼플 바텀의 자수 컬렉션. 헐. 아니, 너무 귀엽잖아. 아니, 세상에. 환희, 고래라니. 귀여워. 라마. 오, 이거 풍경도 진짜 멋있다. 이게요, 고양이도 귀여운데요. 고래가 굉장히 귀엽네요. 일단 걸어, 수납판. 와우, 엄청 크잖아, 세상에. 와, 여긴 진짜 모든 걸다 그냥 걸어 놓은 것 같아요. 아까 이런 데서 봤던 붓이나 물감, 그리고 실도 있고, 심지어 다육이까지. 단추도 있고, 모든 게다 걸려 있어.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 난할수 있어. 바퀴 달린 공예 용품 카트. 좋아요. 아이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뜨개질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아이템이 가방에 있어야 된대요. 뜨개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넣은 다음에, 우와, 비니 뜨기. 뭐야. 검은색, 흰색, 곰돌이 비니, 파란색, 녹색, 주황색. 주황색 하나 떠볼까요? 그리고 어린이심도 한번 비니를 떠보도록 할게요. 오, 오, 신기해. 우와, 뿅 하고 나오네요, 그냥. 뜨개질. 처음 해보는 건데, 잘할 수 있을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와! 너무 잘하는데? 무드레 생겼습니다. 부드럽게 흔들흔들. 흔들리지 않아 있으면 세상이 더 명료하게 보이고 생각은 차분해지며 부드러운 흔들림이 영혼을 달래줍니다. 이대로 하나를 한번 떠보도록 하죠. 완성했어요. 가방에 있대요. 와, 이게 뭐야? 걱정 마, 우리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비니. 품질이 낮아요. 플롭시의 울리기 이렇게 해가지고 팔 수도 있고.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고, 옷장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할 수가 있네요. 한번 부인에게 직접 짠이 모자를 선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털모자. 여보, 내가 직접 떴어요. 어머. 품질 낮음인데 좋아해 주나? 그다지 안 좋아, 안 좋아하네. 뜨개질 완성. 뜨개질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인내, 열정, 끈기가 이 순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근데 뭐 되게 금방 뜨는 것 같아요. 어? 뜨개질 이제 그만. 어떤 심은 실을 이용한 공예 활동에 대한 인내심이 제한적입니다. 뜨개질을 내려놓고 나중에 다시 시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뜨긴 떴거든요? 뭐야, 선우가 더잘 떴어. 선우가 보통이야, 품질. 한번 직접 그 모자를 써볼까요? 이렇게. 이게 품질 나쁨이고요. 이게 보통입니다. 좀 차이가 좀 많이 있네요. 근데 그냥 나쁜 건 나쁜 대로 괜찮은데? 이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뭔가 신기한 무드렛이 많이 있었네요. 내적 비명. 뜨개질한 물건을 선물했기 때문에 그 선물은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를 지으며 상처가 가실 때까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세요? 뜨개질은 이제 그만. 아, 애들이 근데 뜨개질을 한 다음에 다음 뜨개질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 봐요. 쿨타임이 있나 봐. 그러면은 이번엔 이거. 주황색 호랑이 비니. 제가 호랑이 비니를 뜨고 싶었는데 이게 실패해서 이렇게 된거 맞겠죠? 과연 호랑이 비니를 뜰수 있을 것인가? 모두들 이 모자를 하나씩 써보는 거야. 이거 뜨개질 좀 신기한 게요. 되게 자연스럽게 점점 길어져요. 어? 됐나? 오! 보통. 나이스. 이거를 플롭시에 올려볼까요? 올리는 중. 됐나? 주황색 호랑이 비니. 품질 보통. 판매가 아직 제시 가격 없음. 만료일 목요일. 아, 이게 누군가가 사고 싶으면 가격을 제시하나 본데? 그냥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니트 의상. 양말 뜨기 한번 해볼게요. 뭐 하지? 이거 할까? 회색, 주황색, 골지 양말? 이번 거는 잘 떠지기를 바라며. 뭐야. 오, 실패한 거 같죠? 짝짝이 양말. 사랑으로 만든 손뜨개질한 의류입니다.
이것도 누가 사가나? 여기 올리는 것만으로도 돈이 드네요. 오, 누군가 제시를 하면은 나한테 알려주나? 그리고 어린이심, 앉기 흔들자 가지고 놀기 흔들거리기, 가지고 놀기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뭐 재밌게 타는 거 아닐까? 다음 회상하기 이거 한번 해보자. 우와, 와, 자 잠깐만 세상에. 아가가 태어났을 때, 첫 번째 생일이 되었을 때. 진짜 뭐야? 아니, 아 본인이지? 본인 회상이겠지? 처음으로 썰매를 타봤을 때. 비 오던 날 학교에 들어갔나 봐. 학교에 입학했을 때 굴렁쇠 맞니? 어쨌든 굴렁쇠 갖고 놀았을 때 처음으로 맛있는 음료수를 마셔봤을 때첫 낚시. 강아지. 모든 게다 시간 순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나는 모든 것들? 와, 이미지가 되게 많네요. 우와, 졸업. 다 했나? 다 했나 봐. 좋았던 시절이 기억남. 가끔 행복한 시절을 떠올리는 건 정신 건강에 좋은 일이죠. 플롭시 검색하기 이거 한번 해볼까? 우와. 이거 근데 아 진짜 유전 아니겠죠? 그냥 그거겠지. 이거 뭐야? 포근한 니트 우편함. 이거 하나 사볼까? 러그? 러그도 할수 있나? 이 모든 거를 한번 다 사보겠습니다. 선인장 원형 화분용 짧은 행거. 어? 어? 꽈배기 무늬 러그. 와, 이거 진짜 만든 건가, 이거는? 새 화분용 긴 행거. 우와. 나중에 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나 봐요. 거북이 티미. 장난감인가 보다. 어린이도 놀수 있나? 어? 어린이는 못 노나? 유아 전용인가? 이거 좀 특이하네요. 포근한 니트 우편함. 와.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이 우편함. 제가 싹 쓸어왔는데 또, 또 없네요. 아, 갱신까지 56분. 이런 게 있구나. 제가 아주 잠깐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플레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은 뜨개질 레벨이 낮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비니, 양말 이거 두 가지인데요. 나중에는 이런 러그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것도 좋지만 미리 이제 어떤 아이템을 만들 수 있나 궁금하시다면은 여기 플롭시에서 한번 싹 구매해서 미리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부하기는 그냥,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한번 기부도 해볼게요. 우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뜨개질. 뜨개질 아이템을 자선단체에 기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스타 탄생에서 아이템 기부하는 거랑 그냥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앞으로 다른 플레이에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만들어서 뜨개질 마스터가 돼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또 보자.